여기는 핀초 거리에 핀초 호따라는 타파스 핀초 집이고요. 이게 그 빵 위에 이렇게 뭐가 올라가 있는 걸 핀초라고 합니다. 지금 친구가 추천해 줘서 왔는데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저는 6개 시켰고 레몬 맥주 하나 시켰습니다. 레몬 맥주 클라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핀초 거리라고 하는데 한인민박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목요일마다인가? 그냥 이게 다 일류로 시켜가지고 메뚜기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나씩 하나씩 먹는 그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나당 1.1유로? 1.1유로 혹은 1.8유로라서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6개를 시켰는데 일단 배도 좀 고프고 해서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개 시킨 거 다 나왔습니다. 이게 살몬 연어였고 이게 치즈 그리고 이게 돼지갈비 그리고 이게 스퀴드 오징어 그리고 이게 멜론이랑 하몽이랑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엔초비 멸치 맞죠? 6개 시켰는데 다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멸치가 되게 짜요. 비리진 않고 이번에 와가지고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짠 거 먹어도 괜찮아요. 멜론이 기가 막히다. 올리브도 맛있고 멜론이 과유 아줌이 끝내줍니다. 한국에서 먹었던 이 하몽 그냥 멜론이고 하몽의 짠맛이랑 멜론의 단맛이랑 따로 노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뭔가 따로 놀지 않고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연어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맛있어. 근데 약간 더 위에 올라가는 생선놀이 조금 찬 것 같긴 해. 짠 거 먹고 단 걸로 좀 달래줘. 그다음에는 치즈. 토마토. 치즈 되게 맛있다. 심한 치즈 향 없고 약간 두부 같은 식감. 조금 다른 샐러드나 식당의 물가가 좀 비싼 편인데 여기서 이렇게 먹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한데 가격에 비해서 맛이 훨씬 좋아요. 치즈만 먹어도 그렇게 느끼하지는 않아요. 그럼 일단 돼지갈비 먹어보겠습니다. 고기 맛있어요. 맛있는데 요리한 지 오래된 느낌? 갓 만든 거면 맛있을 것 같은데 좀 말랐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진어입니다.
계란에 흠 같은 게 발려져 있는 거. 맛있어요. 많이 달지도 않고. 요새 근데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다른 걸 좀 더 먹어봐야겠어요. 모카도랑 세 가지 종류의 햄이 들어간 거를 하나씩 더 시켜봤습니다. 이거까지 딱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요. 배고프다. 햄이 좀 짜긴 해요. 햄이랑 같이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거 같아. 목화는 다른 걸 시켜가지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오케이, 좋아요. 총 다 해서 15.4유로 나왔는데 다른 데서 15.4유로 수거 먹는 것보다는 더 괜찮아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맛볼 수 있는 게 좀 더 저한테 좋은 것 같습니다.